후백제를 세운 영웅, 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신라 말입니다. 자, 난세죠. 항상 이렇게 난세에서는 이게 군대, 이게 이 군대에서 이게 출세하는 길이 빠르죠. 그래서 이제 이 견원은요, 신라군에 일찍 투신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신라군 장교가 돼서 많은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26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바로 완산주, 지금의 전주죠. 여기서 후백제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왜 하필 완산주, 전주일까요? 아마도 이 지역이 상당히 곡창지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견원의 부인이 완산주 출신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호족들의 지지를 얻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900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견원은요, 국제적인 감각도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새로 세워진 정권, 이 오월이나 후당이나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일본과 일찍이 외교관계를 맺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후백제는요, 당시 이제 후삼국 시대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뭐 아마도 이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삼국 중에서 경제적 기반이 아주 튼튼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이제 927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견원왕의 최고 절정기죠. 이제 이 견원은요, 후백제의 군대를 이끌고 신라로 쳐들어가서 포석정에서 신라 경혜왕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순왕을 꼭두각시 임금으로 세우죠. 당시 이제 신라는 고려 왕건한테 도움을 청하게 되고 왕건이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달려왔는데 후백제 왕이었던 견원은 지금의 대구 공산에서 이 왕건의 군대를 완전히 대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이 후백제가 이 후삼국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견원은 좀 이렇게 불행한 가족사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아자게와의 어떤 불화도 있죠. 아버지 아자게는 상주 지방의 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아들이 멀쩡히 한 나라의 임금인데 자기 아들한테 이 상주를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경쟁자인 왕건한테 이 상주 지방을 갖다 바치게 되죠.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견원한테는 두 명의 부인 왕비와 그다음 이제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견원은 둘째 부인 소생의 그 금강왕자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이 금강왕자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첫째 부인 소생의 그 세 아들 신검, 용검, 양검 등이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결국 이 당대 영웅이었던 이 견원왕은 신검 등 자기 자식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검이 후백제 왕이 되죠. 그리고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감금이 됩니다. 너무 분통하겠죠. 그래서 이제 견원은 꾀를 내어서 이 금산사를 탈출하게 되고 나주로 가서 이제 왕건한테 항복하게 됩니다. 자, 이듬해 견원은 왕건의 군대에 앞장서서 후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전투에서 이제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 견원은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가 고려군을 이끌고 와서 무너뜨린 격이죠. 그만큼 아들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이게 순간적으로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후삼국 시대 최고의 영웅 후백제를 건국한 견원의 이야기였습니다.